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달 앞으로 다가왔죠. 선거에 대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애매한 궁금증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섭 기자가 선거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될까? 잘 가늠은 안 되는데 뭐 규모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한 5천에서 1억 사이.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나 또 차량 대절, 또 공간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유권자에게 출마자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을 행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비 후보가 나눠주는 명함, 어깨에 뚫은 어깨띠,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제작 비용 모두가 선거 비용에 포함됩니다. 본 후보로 등록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유세 차량이든 뭐 홍보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 안에서 이제 제한된 그 홍보물을 제작하긴 하겠지만 이제 선거원들도 많이 두고 하다 보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후보라더라도 무한정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쓸수 있는 선거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마하는 지역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주시 갑은 1억 8,800만 원, 제주시 을은 1억 8천만 원, 서귀포시는 1억 7,9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 비용 외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야 되는 게 기탁금. 후보로 등록할 때 내도록 돼 있는 기탁금은 예비 후보는 300만 원, 본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었고 그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탁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기탁금은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율을 얻을 때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과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10에서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 득표율의 경우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는 후보는 모두 몇 명일까?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출마 후보 55명 가운데 34명이 전액을, 4명은 반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7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